스스로 4번 타자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김문호. 4번 타자 김문호의 타석입니다. 초구부터 밀어냅니다. 1호 주자 스타트 끊었어요. 초구부터 밀어냅니다. 3루수 어쳐요. 3루수도 어칩니다. 1호 주자 홈까지 홈까지 들어 옵니다. 프로팀을 상대로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3루수 서우철 선수의 실책으로 기록이 되긴 한데 어찌됐건 선취점을 뽑아낸 몬스터즈예요. 네, 지금 보시면요 슬라이더가 몸쪽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먹혔거든요. 근데 먹히면서 회전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우철 선수가 바운드를 못 맞힌 거죠. 회전 때문에. 그렇군요. 3루 괜찮아, 3루 괜찮아, 괜찮아. 힘내. 아 근데 이게 박용태 감독팀의 야구는 상대의 실책을 유발, 점수를 뽑아가는 야구입니다. 지난 경기도 그랬어요. 이거는 신의 영역인가요? 상대 실책까지 만들어내는 타순기용인가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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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둘 다 5번 타자 정기훈. 지금 딱 안 보일 때지, 공. 어, 진짜 이기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이게 같은데요? 경기 예지 하시네! 괜찮아, 괜찮아! 가라, 가라! 가라, 다시! 약간 좌중간 쪽으로, 좌중간 쪽으로, 라이트도. 바깥쪽 살짝 빠집니다. 아, 진짜 낫다, 오늘. 긴장했어, 긴장했어! 프로 이기면 안 되지. 초구 원볼로 출발합니다. 뛰었고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어요. 뛰었고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어요. 1호까지 1호까지 들어갑니다. 이제는 득점권 주자가 된 김문호 선수입니다.